아 이걸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썸 탈 때는 그냥 아, 지들도 알아. 근데 어장은 계속 얘기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 남녀 상관없이 썸과 어장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남녀 불문, 그냥 내가 썸 탈 때랑 어장 당할 때 이게 좀 달랐던 것 같다, 구분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정리해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누구나 다 이게 썸이냐 친구냐 이것도 사실 되게 궁금해하고 난제였는데, 이게 어장을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얘도 날 좋아하고 있는 건지 이거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썸과 어장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썸과 어장을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토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1번, 나 진짜 되게 중요한 거 있어. 이거는 내가 어장을 당해봐서 PTSD 오네요. 제가 어장을 당해봐서 확실히 아는 거 있어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어장은 연락 진짜 잘해주거든요. 근데 따로 둘이 안 봐, 따로 둘이 보려 하지 않는다, 이거 인정합니까? 어장은 둘이 만날 기회를 잘 안 만들어. 연락이 잘 돼, 근데 둘이 보자고 하면은 겹지인들 껴서 볼라 그래. 아예 안 본다가 아니라 누구 껴서 보려 그래. 아 그래 그럼 보는 김에 얘도 부르자 쟤도 부르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해. 교묘하게 피해. 이게 어장입니다. 둘만의 만남을 피한다로 정리하겠습니다. 그건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내가 진짜 당해봐서 아는데 연락이 정말 잘 돼요. 나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다 나눠. 연락도 진짜 잘해. 연락도 막 느리게 보는 게 아니야. 정말 연락 잘 돼요. 우리들만의 이야기도 있고 주제도 많이 토론하고 막 이래. 근데 둘이 안 봐. 아 울지 말고, 아 울지 말고 말해볼게요. 티났어? 돈과 시간을 안 쓴다, 이거 맞나요? 근데 애초에 둘만의 만남을 피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쓸 일이 없긴 해. 단체석에서는 얘한테만 굳이 야 내가 너 건 사줄게도 안 하니까 이것도 같이 있긴 하다. 돈과 시간을 쓰지 않는다. 특히나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에게 돈과 시간을 쓴다, 좋아하지 않는 여자에게 돈과 시간을 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듯이 여성분들도 똑같죠. 어장을 할 때는 돈과 시간을 쓰지 않는다. 아니 근데 나는 둘이 만난 적도 있었는데 어장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봐야 돼요. 둘이 만나는 약속을 잡았을 때까지는 정말 썸이었는데 둘 만남에서 어떤 게 틀어져서 아 이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끝난 거일 수도 있잖아. 그건 어장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썸 북난 거랑 어장이랑 다릅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예외도 있죠. 둘만의 만남을 가진 어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썸붕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니요 저는 돈과 시간도 썼어요, 아니 우린 둘도 만났었어요, 이랬는데 어장당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썸붕이 난 건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연락 다 잘 받아주면서 표현하면 모른 척 하는 거. 그러니까 은근슬쩍 약간 애정 표현하거나 이러면은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안 받아줘,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아 이거 있을 것 같아. 연락 잘 받아주면서 표현하면 모른 척. 와 밖에 있을 때는 연락도 줄이고 집에 있을 때만 연락 답장해 준다고? 그건 그냥 개서운할 것 같은데. 아 저것도 있겠다, 남는 시간에만 만남. 그러니까 이게 썸 타고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그러니까 남는 시간이란 표현 자체가 그렇겠지만은 시간에 쪼개서라도 만나려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내가 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 뭐 회사 일정이 있는데 빼고 만날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지, 약간 시간의 우선순위 같은 거. 집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너랑 밥 먹을 수도 있는 거고 한 건데 약간 진짜 짜투리 시간에만 야 뭐하냐? 아 밥 먹자. 만날 사람 없어서 나 만나는 것처럼 한다든지 약간 그런 거. 약속 취소내고 나서 연락한다고? 아 그러니까 선약이 있었는데 취소돼서 뭐해? 이래서 나 지금 집에 있는데 왜 이래서 나 약속 취소되는데 만날래? 누구랑 약속이었는데? 뭐 그냥 뭐 친구. 분명 이성이었겠지. 나랑 대화하면서 이어가려는 마음이 없음? 아 근데 그거는 썸붕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 어장은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좋아해주는 거 즐기면서 연락 은근히 잘해줘.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끊길 대화면 어장이 애초에 아니야. 여지도 좀 주고 같이 대화도 재밌게 나누면서 사귀고 싶진 않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연락은 은근히 잘합니다. 여기도 있잖아, 연락 잘 받아주면서 표현은 모른 척 하는 거. 여지랑 여지 다 주는데 은근슬쩍 철벽치는 사람? 아 근데 그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연락 다 잘 받아주고 이야기랑 다 좋게 잘하는데 막상 약간 좀 우리 서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 나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 호감 표시하면 그에 맞게 맞받아쳐주는 게 썸인데 어장은 항상 받아쳐주진 않음. 맞아 그게 이거죠? 아 이런 게 있어. 어장은 진대 X대 썸은 진대할 기회가 있는 듯. 근데 이게 진짜 사람마다 다르겠다. 제가 당했던 어장은 진지한 대화도 많이 오고 갔어. 근데 난 누구랑도 다 진지한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긴 했었는데 대체로 그런 거 같긴 해. 어장도 종류가 많죠. 근데 아무튼 그 특징이 있는 것 같긴 해. 진지한 대화를 피하려 한다, 그게 어장인 느낌이죠. 근데 썸은 반대로 좀 진지한 대화도 많이 나누는 거지. 미래를 같이 할 사람이니까. 그거 어때?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가끔씩 연애 안 할 거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아 연애 뭐 지금 할 생각 없고 약간 이러면서 여지를 주다가도 연애 안 할 것처럼 하고.
개빡치게. 나는 난 누구야 그러면. 그럼 이제 우리는 짝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어장을 당한 거면. 그럼 이제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를 하지. 저 말은 분명 나에게 밀당을 하려 한 것이다. 저 말은 괜히 나한테 밀당하고 연애 안 한다고 막 괜히 말해놓고 튕기는 거다. 그래놓고 내가 고백하면 받아주겠지 하면서 이제 짝사랑하는 애들은 이걸로 합리화하고 있다고.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썸 탈 때는 세상이 핑크색이긴 해. 근데 어장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해. 뭔지 알아? 좀 왔다리 갔다리 해요. 좋은 날도 있어. 가끔 핑크색인데 가끔 좀 이상해.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해요. 어장은 롤러코스터야. 어장은 롤러코스터예요. 아, 칙칙해. 칙칙하다가 막 핑크색 되려다가 보라색? 이게 가까운 빨간색이 가까운 이상한 색 됐다가. 아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긴 해. 본인이 지금 썸 타고 있는데 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은 어장일 확률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찝찝해. 아 그니까 본인이 알 거예요. 그니까 이거는 본인이 좀 합리화하면서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얘도 이렇게 하겠지? 아 얘도 나 좋아하겠지? 아 얘 이렇게 말한 건 이런 의미겠지? 계속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짝사랑이거나 어장일 확률이 높고. 썸은 남들한테 고민 상담도 안 해. 그냥 지들끼리 행복해 죽어요. 그니까 지들도 알아. 지들이 썸 타고 있다는 걸. 야 우리 곧 사귈 것 같아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어. 아 이걸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썸 탈 때는 그냥 세상이 핑크색이야. 아, 지들도 알아. 근데 어장은 주변에 계속 얘기해. 고민 상담 존나 해. 썸 타고 있는 애가 있는데 얘가 자꾸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무슨 의미야? 이거 이런 뜻이지? 이런 뜻 맞지? 어장입니다. 결국에는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한 고민 상담이 되는 거예요. 야 얘가 이번에 연애 안 한다고 슬쩍 흘려서 얘기했는데 이거 나한테 튕기는 거 맞지? 연애 진짜 안 한다는 거 아니지? 나 차는 게 아니라 진짜 나한테 그냥 괜히 고백하라고 얘기한 거지? 이러면서 이제 합리화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장 하나로 본인들도 판단이 될 거예요. 이 말 듣고도 아니 아니 나는 썸 맞는데 난 썸 맞는데 한 애들이 있을 거야. 한 달 뒤에 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메모장 콘텐츠 썸과 어장을 구분하는 방법 7가지로 간단하게 추려보았는데요. 굉장히 공감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경험해봤던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상처만 남는 그런 콘텐츠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우리 물고기가 되지 않자라는 주의에서 물고기가 되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이거 보면서 괜히 좀 둘만의 만남을 피하는 것 같고 표현하면은 그것만 좀 이렇게 튕기는 거 같고 짜투리 시간에만 나 만나고 얘기도 진지하게 안 하려고 그러고 연애 안 한다 그러고 그리고 괜히 분명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분이 나빠 짝사랑 또는 어장을 당하고 있는 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메모장 콘텐츠는 썸과 어장 구분하는 방법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또 본인이 이거 진짜 알고 싶은데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것들 그런 주제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참고해서 다음 컨텐츠에 같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잠깐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세요.